아주 맛있고 달달한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로바로 달고나 속에 있는 과학인데요. 친구들, 달고나가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먹어본 적도 있나요? 오늘은 아주 달콤한 달고나를 만들며 그 안에 있는 과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달고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설탕, 소다, 달고나 국자, 여러 무늬를 내줄 틀, 달고나를 누를 때 쓰는 것과 받침대, 이건 미리 식용유를 약간 발라놓으면 나중에 달고나가 늘러붙지 않아요. 그리고 불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는 알콜램프를 이용할게요. 참, 젓가락도 준비해주세요. 달고나는 달달한 설탕으로 만듭니다. 준비한 설탕을 달고나 국자에 넣고 불에 대며 눌러붙지 않게 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점점 녹고 있네요. 그런데 설탕이 왜 녹을까요? 불에 대고 있으니 당연히 녹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설탕이 아닌 소금을 불에 대고 있으면 녹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설탕과 소금. 왜 설탕은 녹는데 소금은 녹지 않을까요? 이유는 바로 녹는 점에 있어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얼음은 0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로 변하죠?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액체가 되는 현상은 융해라고 합니다. 설탕의 녹는 점은 185도로 지금 가열 중인 알코올 램프로도 충분히 녹일 수 있지만 소금의 녹는 점은 무려 800도! 알코올 램프의 온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녹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설탕을 불에 대고 충분히 저어서 녹이면 이렇게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대로 굳으면 딱딱한 설탕 덩어리가 되지만 우리는 포슬포슬한 달고나를 만들 거니까 가루를 조금 추가해줍니다. 바로바로 소다예요. 설탕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나요? 소다를 넣으면 왜 부풀어 오를까요? 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부르는데 열을 받으면 이산화탄소와 물, 탄산나트륨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처럼 열을 받았을 때 하나의 물질이 여러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설탕이 부풀어 오르고 빠져나간 흔적이 작은 구멍들로 남아 포슬포슬한 달고나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원래는 고체였던 설탕이 액체로 녹았었는데 그 현상을 융해라고 했죠? 이번에는 반대로 녹았던 액체가 굳어서 고체가 되었어요. 이런 현상은 응고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달달한 달고나를 만들면서 새로운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달고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